전에 사탕라면 안 먹었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우울한 거 날아가라고 오랜만에 안에 먹습니다. 맛있게 먹으려고 주도 부렸어요. 맛나게 먹을게요. 먹고 자야지 피곤해. 진짜 맛있겠죠? 맛나게 먹겠습니다. 정말 맛있겠다. 3,000원 전 3,4,000원? 이거 5,000원짜리 꾸미냥 머리에 저렇게 있는 거 잃어버렸어. 여기 또 아예 두 개나 잃어버렸어. 망했어. 제가 제일 좋아하죠. 그만. 제 저녁이고요. 도시락도 계란하고 밥하고 베이컨 조금이라도 했어요. 스팸은 3일 내내 먹으니까 질려서 일부러 안 샀고 김치는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 저녁인데 도시락이랑 상관없이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오빠들이 먹고 남은 배달 음식 라면밥 볶음밥 제가 먹습니다. 제가 불쌍하게 삽니다 참. 근데 돈 아껴야 되는데 제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콘칩? 아 콘초 콘초? 칸초 말고 콘초? 그거 하나 사고 초코맛 이게 1,500원인가 3,000원인가 비쌌어. 그리고 감자칩 하나 1,500원짜리인가 좀 저렴한 거 오브랜드 거랑 딸기는 목금치 그래서 한 10,000원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인형도 이동장 3,000원짜리 하나 작은 거 하나랑 다이소에서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제 나무 원목으로 된 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모가남이 있거든요. 그건 회사에서 쓰려고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 산 거라 그래서 한 3만원으로 썼거든요 이번에. 근데 이번 달에 3만원 지출이면 보험료랑 식 이런 거 다 빼고 식비까지 포함해서 보험료 다 빼고 세금 다 빼고 3만원이면 저렴한 거 아닌가요? 그래도 많이 나름 아낀 거 아닌가? 근데 인형 값으로는 이번 달에는 많이 안 들었어. 일단 리뷰도 할 거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약 먹고 자겠습니다. 제가 어지럼증이 요새 심해가지고 영상을 길게 못 찍어요. 쓸데없이 말만 많아졌는데 진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알리에 도착한 물건들이 있어서 리뷰하고 바로 잘게요. 만나게 먹겠습니다. 21,000원짜리 짬뽕 제 저녁이에요. 오늘은 일만 열심히 하고 잘 일이 안 풀려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저녁은 굶고 해서 몸은 아프지 몸도 안 좋지 해서 21,000원짜리 나홀로 세트 짬뽕을 먹겠습니다. 번호가 다 찍혀있네. 가려져 있어. 괜찮을지도? 면은 따로 나가봐요. 만나게 잘 먹을게요. 몸 아픈 게 제일 힘들다. 아, 면 넣으니까 완전 짬뽕. 맛있겠다. 만나게 먹어야지. 배고파요 진짜. 우리는 탕수육 맛있겠죠? 새콤달콤 먹고 자야지. 배불러요. 짬뽕은 다 먹었어. 국가랑 양념 찍먹이 보면 절대 용서 못할 부모. 소스가 조금인 것 같아서 양육해야 된답니다. 맛있다. 오늘 약간 눅눅해. 눅눅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맛있어. 잘 튀어져서 찹쌀한 탕수육 같아. 맛있어. 좋아해. 맛있다. 거의 네 달 만에 왔어요. 골드파우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다. 대박이죠? 금가루. 근데 양 20g밖에 안 돼요. 더 많이 시킬걸. 이렇게 조금 할 줄 알았으면
3만원어치를 시킬걸. 너무 오래 걸렸어. 재란 젠장.